밤부터 늦가을까지 제주도 부둣가에는 설레임이 넘칩니다. 바로 제주바다의 귀한 생선, 갈치가 제철이기 때문인데요. 낚시로서도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갈치. 이 갈치를 직접 잡기 위해 어선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어장이 바뀐다는 갈치. 여름에는 말아들일 때 있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주 북동 쪽으로 이동한다는데요. 바다의 어둠은 사냥을 알리는 신호. 갈치를 한 마리씩 낚싯대로 잡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미끼도 일일이 끼워줘야 합니다. 잡식성인 갈치가 특히 좋아하는 미끼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름진 멸치나 꽁치입니다. 가끔 잡은 갈치 가운데 크기가 작은 것을 썰어서 미끼로 써도 곧잘 문다고 하네요. 갈치를 보다 더 많이 잘 잡는 요령 궁금하시죠? 몰려다니는 갈치의 특성상 갈치가 물에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지 그 층을 찾아내기만 하면 하룻밤에 40마리도 문제없다는데요. 이분은 입질이 없는지 낚싯줄을 좀 더 깊게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전기적 구경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많은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낚싯줄을 물에 들이우고 조금씩 올려보면서 입질이 오는 층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첫 갈치가 올라왔습니다. 한눈에도 묵직해 보이는 녀석. 반짝반짝 은빛이 도는 갈치입니다. 기분 좋으시겠네요? 짜릿한 손맛도 받겠다. 잠시 앉아 허기를 채우는 낚시 체험객들. 겨우 잡은 갈치 포인트를 놓칠까 식사를 하는 마음이 급합니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미끼를 다시 채우고 낚싯대 들이우기를 반복하자 줄줄이 올라오는 갈치들. 이 순간만큼은 배멀미도 날아가는 듯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좋고 어장도 크게 형성돼서 갈치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아,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요. 초보자인데요. 너무 좋아요. 아, 그냥 너무 기분이 짱해요. 지금. 올라올 때 아주 기분 상해요. 일단 입질도 입질이지만 그 걷어 올렸을 때 그 가치가 가져 있으면 기분 완전 좋아요. 크기도 실한데요. 제주 밤바다의 정취도 느끼고 짜릿한 갈치잡이 손맛에 수확까지 두둑한 일석삼조의 즐거움. 제주도 은갈치입니다. 갈치 낚시 체험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도 한번 제주도 이렇게 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잡히고요. 진짜 재밌어요.